그리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창의력 뿜뿜. 출퇴근길이 편하다는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구성원의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EI팀 인턴 김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트 RPG 레벨 개발팀에서 다양한 클라이언트 데이터와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임정재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의 몬스터를 기획하고 있는 전투기획팀 몬스터파트의 이슬비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운영팀에서 다양한 인사제도 안내와 해외 법인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인턴 김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하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창의력 뿜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창의팀 인턴 장윤정입니다. 네, 면접은 화상 면접으로 진행했었고요. 면접관이 한 6분, 7분 정도 오시는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는데 지원자도 여러 명 들어가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했다고 하니 그 면접의 형식에 대해서는 팀마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화목한 편이었고 그래서 긴장을 해소한다기보다는 제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강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준 면접 진행했는데요. 인사팀에서 먼저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후 약속된 시간에 퓨처랩 면접 링크로 이동해서 면접관님들을 처음 만나뵀습니다. 퓨처랩답게 뒤에 예쁜 배경 앞에 앉아 계셨고 굉장히 비대면인데도 자연스럽게 떨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도록 잘 리드해 주셨습니다. 퓨처랩 분위기가 되게 화사하고 좋아 보여서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면접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면접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면접관분들이 굉장히 분위기를 편하게 잘 풀어주셔서 편안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답변을 할 수 있었고 면접이 끝난 다음에 선물을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편지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진짜 제가 지원을 하면서 드렸던 그 노력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아직까지도 기분 좋게 기억되고 있는 면접입니다. 다른 팀 인턴들을 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합격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스마일게이트 인재상 중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에 성과가 좋았던 프로젝트들 위주로 구성을 했던 거에 좋은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같은 ER팀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쌓았던 점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면접 비결은 아마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어진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진심을 담아서 좀 진정성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퓨처랩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R&D 프로그램에 스며들어 함께하고 있지만 이번 7, 8월 체험형 인턴십에서 주로 하는 일은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맵이라는 R&D 프로그램에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고요. 또 7, 8월에 있는 틴즈 썸머 인턴십에 강력한 서포터이자 진행자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팀의 주된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로스트아크의 전반적인 전투 시스템 기획과 신규 몬스터의 기획 및 조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로스트아크에 사용되는 엔진이나 언어나 툴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과제를 만들어서 발표하거나 하는 형식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길이 편하다는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 보면은 이미 회사 도착했을 때부터 벌써 좀 지쳐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되게 빠르고 편하게 출근을 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업에서 일해볼 수 있고 그리고 현업에 계신 개발자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고 노하우를 전수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해야 되나? 입사 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자세를 직무 면담, 멘토 인터뷰 등의 정기적 일정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 사내 구성원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직무적 역량 또한 쌓을 수 있는 인턴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RPG를 플레이하면서 몬스터에 대해서 이제 RPG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직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